천재 아이돌! 또다시 저희 지하 3층을 예, 찾아주실 분들이 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하 3층에 지금 주차 대란입니다. 왜냐면 네. 여기 차가 들어올 수 없는 데인데 지금 벌써 차가 6대가 들어와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지하, 더군다나 지하인데 또 발렛도 안 되거든요. 예. 네, 근데 본인들이 직접 차를 끌고 왔어요. 띠띠빵빵이라는 새로운 신곡으로 돌아왔습니다. BTV! BTV! 안 빨리 좀 파킹 좀 부탁드릴게요. 자, 빨리 오세요. 파킹할게요. 파킹할게요. 형님. 잠깐만. 빨리도 오셨어요. 너는 여기 멤버 아니잖아. 아싸. 멋있다, 귀엽다. 아, 가뜩이나 세트도 좁은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빠졌네. 내가 이거 전달해드리려고. 아니, 이거 하라고. 시청자분들한테 감사 인사 하라고, 얘들아. 자, 셋, 넷, 원, 투, 쓰리. 반갑습니다. 아, 야, 근데 확실히 저기 바늘도 안으로 굽으면 내 편이라고. 아, 역시 여기 제일 익숙한 얼굴이 있으니까. 야, 그나마 이게 알랑가 몰라 할 때는 좀 몰랐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의지가 된다. 아무튼 좀 뭐 띠띠빵빵 축하합니다. 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아, 굉장히 네. 여기 커피빵이죠? 네, 띠띠빵빵이에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띠띠빵빵? 그냥 비키라는 거예요. 아, 역시 나가니까. 지금 주간 아이돌 몇 번째죠? 네 번째. 지금 네, 아, 벌써 4번이나 나왔어요? 네 번째 정도 출연하면 아 근데 아직도 이름을 내가 다 못 외웠어. 네. 나는 다 외워 얘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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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우리 띠띠빵빵으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곡 설명을 좀 듣고 포인트 예. 안무도 한번 들어보고 아 보고 네. 예. 누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띠띠빵빵은 저희가 용감한 형제 작곡가님이랑 처음으로 작업을 한 작업이고요. 근데 진짜 용감해요. 되게 건강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아 진짜 한 번도 못했어요. 아니 되게 소녀 같대. 착하대요. 아 진짜? 그리고 나 몰라요. 컨셉트는 저희가 이별을 했어요. 아 뭔가 제목은 코믹스럽고 신선한데 네. 저희가 또 가사가 조금 슬프거든요. 아. 그래서 이별을 한 상태에서 앞에 막고 있는 차한테 띠띠빵빵 거리면 비켜. 나 지금 짜증나니까 건들지 말라고 경적 소리 좀 내지 말라고. 형제분 아버님이 실례지만 직업이 CEO 사장님. 제가 아까 들었는데 씁쓸하네요. 성재 들었는데 성재 이번에 1위 하면 아빠한테 아까 차 사달라 그랬다고. 차? 차? 아버님 어떤 사업을 하세요? 반도체 저. 반도체요? 네. 그럼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 CEO요? 예. 제가 반도체 다녔는데. 아, 예, 들었어요. 아, 직속 후배네. 선배죠. 아, 그러니까 본인 후배잖아. 아, S전자요? S전자랑 같이 계열이구나. 네. 하고 있다. 어쩐지 낯설지 않았죠? 너무 낯설지 않았다. 너무 동기신 거 아니에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 일주일에 한 번씩 와줘. 띠띠빵빵이 원래 그런 곡이군요. 네. 아, 포인트 안무 같은 거 이제는 포인트 안무. 포인트 안무. 아, 저요? 포인트 안무는 여기 6명이 보여줄 거예요. 아, 친구들이 이렇게 네, 동생들이. 네. 자 그럼 너희들 자 우리 성태 씨 하는 얘기 들었지? 네. 자 춤춰봐. 네. 춤춰. 띠띠빵빵. 띠띠빵빵 안무 한번 보여줘. 성재가 하라면 해야지. 예. 예. 1절. 자, 우리 성대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보여줄 차례다. 제발! 성대님, 시작! 띠띠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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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무가 어떤 춤입니까? 딱 봐도 이게 뭐 클래식 돌리는. 그렇죠. 예. 네. 안무 이름도 있습니까?
띠띠빵빵춤이에요. 아, 띠띠빵빵이요. 빵도 띠띠빵빵 제목도 띠띠빵빵. 어쨌든 뭐 이번에 띠띠빵빵. 네. 예. 아직 뭐 방송상으로 저희 녹화 시기로는 아직 음원이 공개가 안 되고 방송 안 했다만 네. 이제 방송 나갈 때쯤이면 띠띠빵빵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또 BTOB가 팬들이 나게 많아요. 충성스러운 팬들이. 잘 될 겁니다. 예. 이번 앨범 띠띠빵빵 대박나길 바라면서요. 네. 네. 랜덤 플레이트에서 한번 가봐야죠. 아, 가야죠. 네. 네. 자, 랜덤 플레이트에서 해보지. 이번에는 한 번에 성공하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물을 드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 팀도 성공을 못해서 네. 저희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 주는 좀 저희가 좀 새롭게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어떻게 한 번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1위가 예? 막 1위가 뭐 안 주고요? 안 주고 무조건 해야겠네. 의심을 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그리고 BTOB는 제가 알기로 안무하면 뭐 끝판왕들 아닙니까? 연습 워낙 많이 했고 예. 무조건 1등 할 거예요. 저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최근에 AOA가 우리 프로그램 찍고 바로 1등 했어요. 1등. 걸스데이 나오자마자 1등 했죠? 그럼 AOA 나오자마자 1등 했죠? 그럼 B1A4 그럼 나오자마자 1등 했죠? 다음 BTOB 그렇지 그럴 수 있지 BTOB 이게 기운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빵 준 다음에 아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아 좋아 끌어올려 창섭이처럼 그렇지 창만아 좋다 그렇지 아 정말 좋아 아 그래 좋아. 한 번에 성공하면 한 번에 네, 네. 그럼 1등 할 겁니다 무지야 1등 파이팅 자 우리 띠띠빵빵 자 랜덤 플레이드 누가 세요 내가 뭐 내가 형준 씨 그냥 보니까 돋대기 시작. 아 정말 현란하다. 아, 너무 바뀌고. 네, 팍팍 바뀌고. 저 이번 춤 컨셉이 뭔가 예 몇 번째니 여기 출연. 아 근데 오늘은 좀 음원이 이렇게 바뀌는 게 옛날보다 빨랐어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맞아요. 그대로야. 예전보다 빨랐으면 예전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아 그렇구나. 변명이 되니? 과정에서 이게 딱. 너희들은 뭐가 늘어온지 알아? 실력보다 변명이 늘어왔어. 야, 국가대표 감독님 같은데. 성으로서 정말 실망이고, 너네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을 너희들 잊었어. 그건 너희 팬들에 대한 배신이야. 야, 푸코 씨가 BTOB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아요. 아, 내가 이룬이를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야.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지금 대표님도 이렇게 화 안 낼걸요? 그럼요. 잘 봐주세요. 푸코 씨가. 네. 오늘은 푸코 씨가 지적할 거예요. 저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파이팅! 자, 가자! 얘들아. 네! 파이팅! 파이팅! 자, 오늘 저는 빠져있겠습니다. 대표 선생님! 오케이. 어려워, 어려워. 음악 주세요! 네! 너희들은 완전 통제 불능이구나? 어떻게 이따위로 춤을 추면서 팬들을 즐겁게 할 생각을 하냐? 상상도 못하지.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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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웃어? 내가 웃기냐? 어? 뭐 좋은 일 있냐? 어? 너희들한테 걸었던 기대가 다 무너져버리는 느낌이라고. 제가 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넌 일로 와. 맞아, 넌 이쪽으로. 팀이 뭐야? 하나가 돼야 팀 아니야? 맞습니다. 선민 누나한테 잘 말씀드리고. 너들 놀러 와. 너 빠져 있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연습 안 했어? 집에 다 빌딩 하나씩 있나 보지? 어? 아, 네. 뭐? 있습니다. 있어? 좀 빠져. 야, 너희 네 명 때문에 달라진 거야. 어? 이 팀 분위기 어떠할 거야? 이 사람은 이제 세 사람은 무슨 피해야? 이제 네 명만 해볼 거야. 예. 네 명만 해봐. 어? 여기 문제 없으니까. 잘했어, 잘했어. 할 수 있어요. 잘했어, 선배. 열심히, 열심히 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자. 계속 그대로 가면 돼. 애들, 대형도 잘 생각하고. 네. 어? 다시 한번 갈게. 파이팅.
음악 주세요. 기가 막히네 반쯤 정신 나간 차로 점점 마누르는 내 마음 내 출발은 기본 고속도로 와봐 내일은 시위라도 띠띠빵빵 띠띠빵빵 어 잘 맞나?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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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맞았는데요? 아 되게 딱딱 맞았는데? 아, 네. 오, 세 명 해봐요 세 명 아 네 명 난 내가 볼 때 되게 잘 맞았는데? 음악 주세요 먹고 자고 뒤척이다가 네 생각에 눈물이 나요 답답해 또 뒷방 잘하고 있어! 안 빠져 잘한다! 지금 잘라 잘했어 아니 안 맞잖아요 춤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아니 나 굉장히 좋아 나 보고 싶었어 아이돌 왕 선발대 일명 아왕대 코너입니다. 와, 네, 아. 저희가 2차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아, 네. 아, 아왕대는 간단합니다. 네. 짤막짤막한 게임을 통해서 이 중에 왕을 뽑을 거예요. 아, 네. 그 왕한테만 저희가 고기 플러스 원 한우를 한 삼씩 싸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하신 분들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네. 첫 번째. 어깨 털기 왕! 빠밤. 아, 그 소리 들었네. 빠밤 주시려고 저기. 네. 고기는 굉장히 잘 군데들고 훨씬 맛있어요. 고관은. 왕이 아니라 왕. 고왕.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일곱 분이 동시에 네. 어깨 털기 춤을 춥니다. 네, 어깨 털기 춤. 네. 가장 오래 어깨 털기를 추신 분께 아 올해 한쌈을 드리도록 체력을 하겠습니다. 체력을 소모했으니까 그만큼 충전해야죠. 저 네. 게임부터 완전 어깨 털기. 네. 동작이 느려지거나 좀 이렇게 편법을 막 그냥 대충한다 바로 탈락입니다. 탈락이야. 네 갑니다. 준비 시작. 자. 아우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 상대비 더 털어야 돼요. 더 털어야 돼요. 그래요. 야 힘들다. 아, 저 미녀 좋아. 아, 미녀기는 뭐. 털어야 돼요. 아, 미녀기는 뭐 예술이네. 아, 성재 왔네, 성재 왔네. 성재야, 아빠 반도체. 우리 아빠, 어? 잡고 털어, 잡고. 아, 성재 탈락. 자, 현식 탈락. 상급 이상해, 상급 이상해. 상급 이상해, 입 털지 말고 어깨 털어. 왜 빨리 저기? 아, 고기 올라가네요. 아, 고기 있죠? 왔어요. 상세비 왔어요. 상세비 왔어요. 상세비 도리돈이 아니야. 도리돈이 아니야. 어, 눈여겨 달라. 어, 우회입니다. 눈여겨 달라 있어요. 아, 영광이요. 손을 차고 있어요. 어기저기, 어기저기. 이런 형 봐. 안해! 안해! 야, 눈여겨 달라! 여기 어떻게 해줄까요? 고기! 고기! 자! 고기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아, 응급 탈라. 야, 오늘은 걱정이네. 아, 이런 걱정이에요? 이런 양 잘한다. 이런 님 뭔 일이야? 이런 양 잘한다. 아, 이런 님. 이런 여유 있어요. 아, 좋아 이런 님. 장석이 형 앞머리가 터졌어. 아직, 아, 자 우리 이름 승리. 잘한다? 야, 이렇게 승부를 왜 지금보다 왜 척추가 아프지? 잘하네 횡격막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 맛있는 고기 한 쌈을 우리 이룬이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있어 앉아있어 형이 쌈 싸가지고 가줄게 앉아있어 와, 머리 쓰시고요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요? 한 번 이렇게 미스코리아처럼 빵 어깨 타기 왕 진 비투비 1호! 안녕하십니까. 비투비 어깨 털기 왕 정일훈입니다. 우상으로 특별한 한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단계 한번 타보세요. 네. 단계 한번 타봐. 침 뱉지 마. 침 뱉지 마라.
그래. 정말 자, 우리 네. 오늘 방송의 마지막 승리다. 아, 해. 아. 좋겠다. 아, 해. 아. 아, 좋다. 축하해요. 어? 아. 역시 B2B 아왕대 다음 왕 선발 게임은 까마귀 와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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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왔습니까? 네, 왔습니다. 아, 이번 대결 아주 간단해요. 자, 소리 주세요. 자, 방금 들으셨던 이 오리지널 까마귀죠? 오리지널 까마귀 소리하고 가장 똑같이 웃는 한 분을 까마귀 왕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까마귀. 하첩방 게임 아니, 팬들한테 까마귀라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봐야지. 지금 세팅 좀 하세요. 지금 세팅 좀 하세요. 자, 민혁군부터. 자, 민혁군부터 갑니다. 이제 뭐라고 이렇게 하시냐. 자, 그리고 울음소리는 두 번만 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1차 시작합니다. 아, 좋은 점수를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1차 시기는 까마귀가 아니라 상처죠. 네. 약간 이렇게 그 문지방에, 네. 문지방에 이렇게 손가락에 찍힌 느낌. 2차 시기입니다, 2차 시기. 자,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요. 나 날고 있다. 난 날고 있다. 날고 있다. 자, 2차 시기. 깍! 아! 아, 학이네요. 학이에요. 학이에요. 아. 학이에요, 학. 아이, 아이, 다른 아이, 분들 아이, 듣기도 전에 탈락.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까마귀는 탈락했습니다. 네. 한 번 안에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자, 이게. 2차 까마귀. 장섭이, 이게 뭐라고 기록까지 하니? 자, 1차 시기입니다, 1차 시기. 아, 가리 끌었어요. 아, 가리 끌었어요. 안 돼요. 아, 좀 약한데요? 2차 시기입니다. 네, 소리반 공기반이에요. 네. 아, 많은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네요. 저보다 안 좋았죠? 예? 저보다 별로였죠. 도친 개친이에요. 예, 네, 아, 50% 100%예요, 50% 100%요. 아, 아, 세팅하네요, 세팅하네요. 아, 벌써 좋은 점수. 아, 벌써 이런 거, 이런 게 벌써, 예. 좋은 점수 들어갑니다. 아, 닭이냐, 비둘기냐. 네. 아. 자, 갑니다. 1차 시기. 야!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어, 좋아요. 아, 좋은데요? 사뿐히 땅에 내려앉을 까마귀죠? 네, 아. 아. 진짜 까마귀인 줄 알았어요. 네. 자, 2차 시기 합니다, 2차 시기. 2차 시기. 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약간 닭 같은 까마귀였습니다만. 예. 편식군 갑니다. 1차 시기입니다. 갸! 오! 아, 뭔가 조금. 아, 이거, 아니, 이거 칠면조예요. 아, 칠면조예요? 아, 칠면조예요. 아, 이거 부활절이네요. 아, 칠면조예요. 안타깝습니다. 아, 지금 성재군이 앞서갑니다. 성재군이. 예. 현식군 좋아하는데 좀 임팩트가 좀 부족하지 않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 유학파 까마귀죠? 예. 예. 예, 저 외국에서 날라왔어요. 예, 아메리칸 까마귀예요. 예, 시카고는 불스가 유명하지 않아요. 예. 시카고는 까마귀죠. 그럼요. 예. 1차식. 다 그래요. 예매합니다. 닭인데, 닭.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불스 쪽이 아니었나. 아, 거기. 예. 예. 아. 까만 악반이요? 까마귀. 까만 악반이에요. 까. 그게 중요합니다. 까. 네? 까! 어! 오, 이거 좀 비슷했네요? 요거 좀 비슷했네요. 아, 지금, 예, 높은 점수. 네. 아, 정확하게 까만 악반이었어요. 예? 네? 자, 자, 우리 그 어깨 털기 왕 다시 이반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좋은 아이들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네. 잘할 겁니다. 벌써 지금 채팅하고 있죠? 아, 벌써 좋아요. 자신 좋아요. 이런 데서 저희 높은 점수 드리거든요. 자, 갑니다. 1차 시. 아, 기대. 아, 아니에요. 이거는 닭의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네, 닭의 목에 가시 걸렸어요. 가시가 걸렸어요. 자, 1차 시 갑니다. 뭔지 모르지만 좀 더럽다는 느낌이
아니 뭐 마지막 은광군 지금 뭐 풍예일이 제일 앞서가는 모습이다. 저 은광군 같은 경우는 일단 비주얼이 까마귀고 네. 네. 비주얼이 까마귀이기 때문에 1차 시작 기대하겠습니다. 시원하지 못해요. 아, 좀 좋네. 지금 이 소리는 주인집 앞마당에 닭이 주인한테 목을 잡힌. 잡아, 악! 잡힌 거예요. 이게 예. 좀 다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아, 네. 가야 돼요. 어택. 다 같이 해보세요. 저희가 뺄게요. 예. 네. 아, 후레 탈락. 아, 성적 탈락. 아, 지금. 아, 민혁 탈락. 탈락. 아, 탈락. 자, 자, 둘이 나오세요. 둘이 나오세요. 자, 현실아. 은재성호! 아 이게 뭐라고 진짜 은광 대단합니다. 까왕 야 이거 또 개인기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아, 까마귀 와. 소리 근데 참고로 다른 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게 알고 있어요. 자 음악 주세요. 자 2014 까마귀왕 선발대회 최종 우승자는 은광 당신을 까왕으로 임명합니다. 형 왕이라고 해야죠. 아 마지막까지 까마귀 여령까지 주신 우리 은광군에게 부상으로 전하 맛있는 쌈이 준비가 되었사옵나이다. 고맙게나. 고맙게나 못 맞나. 말을 잘 못해. 너무 잘해. 까마귀 같아. 비투비 아왕대 이번 대결은 랩 시 랩 와 비투비는 래퍼들은 물론이고 보컬들도 랩을 기계 맥히게 한다고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MC 도니코니의 마음을 여러분의 랩으로 움직이느냐가 포인트입니다. 랩 배틀 형식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지목을 해갖고 자유롭게 그 사람하고 랩 대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분부터 선봉했으겠습니까? 자, 민혁군. 저 창섭이. 아, 만만한 상대 오르네요. 네. 창섭이가 의외로 재밌는데.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5, 4, 3. 아, 창섭이 도발하네. 요, 이 창섭. 그동안 지켜봤어. 그동안 너가 먹었던 군것질, 껍질들과 쓰레기. 왜 쓰레기통 놔두고 식탁에다 놨어? 너네 큐? 너희도 다 공감할 거야. 공감. 쓰레기를 왜 군것질? 사물함 안에 그대로 넣어놔. 요구르트를 마시고 왜 냉장고 안에 넣어놔. 쓰레기통 있는데 왜 너는 그러는 거야.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맨. 생활지수 내가 아주 만만한가 보지. 단두 번이 아니야. 네 랩을 들으니까 내 청소골이 쫙 펴지는 것 같아. 지금 청소기처럼 싹싹 들어와. 달팽이관을 쫙 펴줄까. 네 랩은 내 집게보다 조그매. 내 다리털을 뽑는 것보다 못해. 그리고 어 운동 좀 잘한다고 설치고 있는가 본데? 그래봤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와. 1년에 두 번밖에. 야. 아, 1년에 한두 번? 넌 한두 번도 못 나와. 1년에 두 번 나와? 나 음악 방송에 1년에 아니 일주일에 네 번씩 나와? 다섯 번 나와? 같이 나가잖아. 같이 나가? 그래도 여 너 두 번보다 내가 더 쎄? 너무 두서없고 약간 미쳐 보이기도 하고 네? 우리 민혁군 승리로 하겠습니다. 아, 이제 현식이 하나 남았네요. 네, 현식이 하나 남았네요. 현식이 나가. 라임킹이에요. 네? 현식이 형이 라임킹. 자 먼저 하겠습니다. 5, 4, 3, 2, 1 예, 이현식. 예. 너의 눈웃음은 가식. 오.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문제지. 사람들에게 네 눈웃음으로 다 홀리고 다니지만 그건 너에게 있어서 별로 좋은 점이 아니야.
왠 줄 알아? 다 까발려질 테니까. 형에게 말할 필요 없지. 내가 만약 고기를 먹는다면 내가 쭉쭉 빵빵 걸들을 다 소개하지. 나도 해줘. 같이 갈래? 빵. 자, 음악 주세요. 요요 아이돌 랩 순왕 랩 대결 B2B 부문 우승자 현식이 당신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자, 한 점 하세요. 아, 얼마나 먹고 싶었던 곡입니까? 예. 아. 자, 우리 은광군. 오늘 네, 함께 이제 어땠습니까? 아, 전 정말 항상 주간 아이돌, 전 스태프분들과 저희 두 분 MC분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심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 B2B 항상 열심히 하는 B2B 대표니까, 네, 1위 하는 그날까지 주간 아이돌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B2B였습니다! 이런 꼬마야. 수감도전이나 1박 2일에서. 1박 2일에서. 저 이거 안 되면 오늘 집에 안 가요. 저희가 지금 VIP 나오고 처음 개인기 본 거 아니에요? 청동오리야. 청동오리? 처음 들어보는 거. 아이고!